낮은 산지의 계곡에서 서식하는 덧새. 크기는 참새의 두 배 정도 됩니다. 물가마귀의 사냥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직접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물갈퀴는 없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날개가 물고기의 지느러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비늘 대신 완전 방수깃털, 사냥 전 꽁지깃에서 나오는 기름을 온몸에 고루 발라 사냥 준비를 합니다. 채비를 마쳤습니다. 물가마귀는 수심이 깊지 않은 물에서 잠수를 해 물속에 사는 수소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날개가 꼭 물고기 지느러미 같죠? 물속 곤충은 작아도 새끼들에게는 영양가 높은 먹잇감입니다. 녀석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날돌의 유충입니다. 날돌의 유충은 주변의 작은 돌을 이용해 관 모양의 집을 짓습니다. 언뜻 보면 나뭇잎이나 돌덩어리 같아 찾기 힘듭니다. 하나 찾았습니다. 날돌의 유충을 발견했지만 낙엽에 걸려 건지지 못했네요. 물가마귀가 물고기와 다른 점이라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가마귀의 잠수는 길어야 30초입니다. 다시 잠수. 이번엔 제대로 집었습니다. 먹기 까다로운 날돌의 유충. 그러나 녀석은 먹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 머리를 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결국 한 점 먹는군요. 더 큰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더 오래 잠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처럼 물속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새, 가마구지입니다. 가마우지 사냥의 비밀은 발에 있습니다. 오리나 펭귄보다 더 발달된 물갈퀴의 발. 오리와 펭귄의 물갈퀴의 수는 두 개, 가마우지는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갈퀴는 빠른 속도로 헤엄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추진장치입니다. 자유자재로 방향 조절도 가능합니다. 가마우지는 최대 45m까지 잠수할 수 있는데 이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개를 몸통에 바짝 붙입니다.
바닥에서 살아가는 미꾸라지를 사냥할 수 있는 것도 녀석이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끄럽고 힘이 좋은 미꾸라지는 쉽지 않은 사냥감입니다. 다른 새들보다 뒤쪽에 달린 다리, 그게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입니다. 미끌미끌, 굼틀굼틀,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냥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먹이를 먹게 하는 건 사냥감에 대한 집요함입니다. 가마우지는 깊이 잠수하기 위해 깃털에 방수를 포개했습니다. 부력을 줄이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사냥이 끝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햇볕에 털을 말리는 일입니다. 날이 더운 한여름에는 이렇게 부리 아랫부분을 떨어 체온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가마우지는 먹이를 찾아 물로 뛰어듭니다. 날갯짓 대신 물질을 합니다. 물고기를 먹기 위해 물고기가 되는 것. 가마우지가 선택한 사냥의 기술입니다. 물고기, 모든 것은 녀석에게서 끝이 납니다. 날카로운 발로 낚아챕니다. 들키지 않게 접근하기도 하고 물고기를 놀래키기도 합니다. 물고기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물고기처럼 물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피식자를 알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피식자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사냥이라고 말합니다.